이제 아트 시작할게요. 진한 걸 어디 넣어줄까? 하나, 둘. 안녕하세요, 설리입니다. 물한잔 줄까? 큐티클이 그렇게 안 많아서. 그거 유명한 거 많으니까 쓰셔도 됩니다. 거기 있는 거다 쓰셔도 돼요. 근데 시원하다. 그거 원래 진품 20만 넘잖아. 그래서 내가 미니박스에서 짝퉁을 샀어. 그러니까 몸에만 하는 거. 몸에. 응. 점점 장비가 늘어나. 맞아, 하려면 진짜. 왜냐면 하나, 둘씩 생기고. 옛날에는 몰랐거든. 옛날에는 허브 하면 허브 먹는 허브 말자기네. 그 허브 일줄이야. 그리고 막 덱스 하면 덱스가 뭐지? 게임인가? 막 이런 거죠. 저거 해줄 때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그쵸. 나도 받고 싶다. 해볼까요? 피보고. 좀 전부 다. 열 손가락 다 피. 좀 배워가나 좀 해줄래?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컨텐츠? 그 배우기. 군소년아한테 네일을 가르쳐보았다. 네일 키게. 우리 네일 키우던 키게. 거. 뭔지 알겠다. 뭐지? 그게 뭐였노? 그거. 볼모트. 아니, 마시모트. 아, 그거 있잖아요. 다마고치, 다마고치. 맞아. 네일 다마고치. 뭔지는 아는데. 나도 이름 기억 안 나. 네일 다마고치 한번 해볼까? 이 아이에게 네일을 가르쳐보았다. 같이 할래? 내가 니 손에 줄게. 해가지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아이를 그러니까 나중에 샵 창단까지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진정한 네일 다마고치겠죠. 근데 그건 너무 큰 그림이고 약간 셀프 네일 정도로 할까? 얘들아? 셀프네. 처음 오신 분한테. 얘기하고 이제 난 유튜브 계정을 열어서 설레일에서 배워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해줬어요. 주세요. 이제 프리프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트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이번에 본더를 다이아미 본더 팩 끝나가지 말라고? 끝나가지 말라고? 이게 끝이 나가니까 이 손톱이 이미 이건 자랐거든? 자란 부분에만 부서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일단 베이스부터 바를게요. 퀸이젤. 다 좋은데 은행 향기가 난다니까. 은행 향기가. 진한 걸 어디 넣어줄까? 하나씩 진한 걸 하나씩 넣고 나머지 아이는 이 컬러로 베이지 톤으로 할 거다. 두 개씩 넣을까? 그럼 진한 아이를. 알겠어. 감탄사 소리 좀 내줘. 입모양으로 감탄내지 말고 소리 내줘. 감탄사. 요거는 이제 영상이라 소리를 내야 된답니다. 왜 말없이 감탄하고 그래? 와우. 이거 무심한데 스펀지 자고 조금 내주면 더 이쁠 것 같아. 이게 더 예쁘다. 나은 것 같아. 선이 너무 뚜렷한 것보다는. 이러면 이제 끝나버렸지. 아트 끝. 나는 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이건 먼지면 또 아트 끝. 아트 끝. 기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감탄사 준비해라. 여기서 쪼개구나. 예쁘다. 그래, 이런 감탄사가 필요했어. 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이렇게 정면이 쉽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려면 어렵잖아. 손을 너무 비틀면 안 되지만 손은 나는 이렇게 가. 나는 이렇게 가. 계속 가. 손을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편할 것 같긴. 그리고 이쪽 엄지 같은 경우에는 또안 동그랗고 일자잖아. 그럼 내가 이걸 밀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예 손을 이렇게 땡겨야지. 땡겨서 맞아. 옆으로 이렇게 아예 이제 옆으로 갈때 나는 가만히 있어. 손을 땡겨. 이렇게 손을 땡겨서
끝만 살짝 쳐주면 얘를 다 덮어. 색깔이. 살에 안 묻고. 살에 안 묻고. 우리 수업 진짜 수업 들어 듣고 가면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근데 꼭 정답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편하면 이렇게 해서 편한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동그라미 넣을까? 이렇게 넣어. 이렇게 봐. 봐봐. 이제 이것만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색이랑 저 노란색과 머스타드색 발라도 예쁘겠다. 다 예뻐요. 이 라인 다 발라도 예뻐. 오늘 인스타가 봐서 다 바른 거 있어. 이렇게 바르는데 이걸 바르고 치고 하는 것도 잘렸을 것 같아. 그리고 진주하고 이런 거.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손 이렇게 접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손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